책상 앉아서 수업 듣고 있는데요. 조금 난리가 났죠. 저희 책상하고 막 우측 문 열려 있고. 깍두기 먹습니다. 우와. 됐다. 아, 나도 영어 가고 싶다, 엄마. 엄마도 와. 와, 진짜 맛있어 보인다. 엄마도 이거 진짜 힘들던데. 하루간의 일과 레코드 끝내고 이렇게 놀고 있으니까 좋다, 아주. 너무 좋다. 안녕하세요, 마이린입니다. 현재 시각은 9시 18분인데요. 오늘 하루도 온라인 클래스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앉아서 수업 듣고 있는데요. 요즘엔 주로 제 방에서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현재 제 방 상태. 네, 조금 난리가 났죠. 저희 책상하고 막 우측 문 열려 있고, 그리고 여기도 좀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이거는 왜 있는지 모르겠고, 이거는 제가 지금 먹고 있는 물통, 셀리, 휴지, 공책하고 수학 프린트, 국어 교과서, 그리고 거의 다 먹은 공차. 이거 어제 먹던 건데 버려야겠다. 아침 먹었으니까 이제 간식을 먹어야겠죠?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간식을 사놓고 먹는 편인데 오늘은 어떤 걸 먹는 게 좋을까요?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크런치 초콜릿. 귀여운 시바건 필터. 훨씬 깔끔해졌네. 훨씬 낫다. 요즘 침대가 있는 제 방에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자꾸 침대에 눕게 되네요. 아, 배고프다. 우와, 엄마 오늘 점심이야? 깍두기 볶음밥. 우와. 샀어. 아, 샀어? 만든 거 아니고? 왜 고깃집 가면은 밥 다 먹고 나면은 이거 해먹잖아. 맞아, 이거 되게 맛있는 데 있거든. 양밥 먹고. 거기 대도식당 가도 이거 먹잖아. 맞아, 맞아. 소리가 맛있겠다. 오늘 점심이야, 그럼? 오늘 점심이야. 아, 맛있겠다. 맛있어, 리나. 근데 약간 매콤. 그래? 먹어봐. 먹어봐. 먹기 전에 배가 안 고팠는데 먹으니까 배고파. 맨날 먹기 전에 배가 안 고프면 이러니까 살이 찔 수가 없어. 배가 안 고파도 먹고 있어야 되거든, 원래 살이 찌려면. 리딩 해석했는데 낱말 배열을 안 했으니까. I was amazed when he plays songs from Super Mario World at about twice its original speed. 자, 봐봐. Play at about twice its original speed. 이거 무슨 뜻이라고? 두 배의 속도로 연주했다. 그렇죠. 자, 요거는 관련 문장이니까 빼고. 끝났다, 끝났다. 아, 근데 지금 설거지 할 게 많이 있어요. 리나, 너 뭐 하는 거야? 나 설거지 하게. 아, 진짜 엄마 지금 설거지 하려고 나온 건데. 아, 그래? 정리도 잘해놨다, 그치, 엄마? 그러네, 드물게 잘했네. 근데 이건 왜 안 닦았어? 뭐야, 그거 하는 거였어? 얘가 밥 먹고 여기다 갖다는 거잖아. 아이고, 어머니 죄송합니다. 아, 설거지하면 딱 칭찬받을 줄 알았는데. 그럼 다시 해야겠네. 고맙다, 많고. 아니, 점심도 다 먹었는데 왜 이렇게 배가 고픈지? 제가 최근에 스포티비 그 유료 결제를 했거든요. 그래서 스포티비 N을 볼 수 있습니다. 니나 뭐 보고 있어? 나 보스베이비 넷플릭스 오리지널. 와, 설거지 마치더니 바로. 이거 영화 아니야? 근데 이거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아, 그럼 다른 에피소드가 있나 보네? 응. 아, 나도 영화 가고 싶다, 엄마. 엄마도 와. 내가 이번에 반도 보고 싶었는데 못 봤어. 그 사람들 좀 봤던데. 맞아, 그거는 좀 봤더라고. 2단계 시행되기 전에 본 사람들도, 개봉하자 먼저 본 사람들. 지금 재활용 코를 나왔는데 태풍
바람이 좀 세네요. 그래서 스티브풀이 막 날라댕겨요. 어우, 아빠 이거 되게 들어오면 되게 무겁던데 잘 된다, 아빠. 오늘은 너무 많이 많은데. 다 버렸습니다. 엄마, 오늘 저녁 어떤 거 먹어? 오늘 아파두부? 엄마 이거 보니까 너무 배고파. 어떡하지? 어떡해. 너무 맛있어 보여. 진짜? 이미 밥은 다 됐지비. 와. 이거 샥샥 볶아서 만지면 되겠지비. 말뚝만해. 돼지고기를 잘잘잘잘 부셔야 돼. 그래야지 이렇게 간 돼지고기가 뭉치지 않고 보슬보슬 소보로빵이 있는 소보로처럼 되는 거지. 이건 언제 넣어? 이거는 좀 이따가. 그냥 오늘 반찬이 필요 없는. 그러니까 반찬이 필요 없는. 젓가락 벌써. 필요 없는. 와 진짜 맛있어 보인다. 아우 배고파. 맛있지. 잘 먹겠습니다. 두부부터 먹어야지. 완전 맛있다. 엄마 이거 부침먹지 리터체로 가야 되는데 린나. 왜? 근데 머리가 많이 자라가지고 손이 좀 걸려서 되게 불편하거든. 맛있다. 내가 했는데 왜 이렇게 맛있지? 나 오늘 밥 조금만 먹으라 그랬는데. 좀 이따 홈트 해야 되는데 엄마. 그럼 엄마 9시에? 응. 나도 할 거야 밥 먹고. 좋아 좋아. 엉덩이 들기? 이거 고난도 동작인데? 엄마도 이거 진짜 힘들던데. 잘했어. 오케이. 앞으로 좋아 좋아. 바로 움직여 움직여.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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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왼쪽 왼쪽 왼쪽. 어우 허리야. 아우 이렇게 세워 허리를. 아유 엄마 갑자기 너무 넘어지지. 야 배에 꼬개 힘을 딱 들고. I attended online class. Online class, right. And I eat lunch. You ate a lot. Oh, lunch? What are you playing? The academic center is. Yes, video in. In the video. Yes. Oh, yeah. It was. Sure. Ah. 하루간의 일과를 거기서 끝내고 이렇게 놀고 있으니까 좋다 아주. 너무 좋다. 유튜브 딱 전체 화면으로 해놓고 여유로운 시간을 보낸다. 지금이 10시 한 30분 정도 됐는데 오늘은 11시쯤에 자야겠어요. 머리만 나오네. 저기 화장대 시계에 걸려있는 머리 뭐야? 엄마 붙임머리인데 이거 팁 하나 떨어진 거. 아 붙임머리야? 어. 아까도 엄마 탈모인 줄 알고. 봐봐 끝에 여기 이렇게 곰 같은 게 붙어있잖아. 어. 아니 내 머리 말고 그 붙어있는 거. 깜짝 놀랐네. 거기 시계 한 수부로 막 걸려있길래. 그래? 그거 나중에 리터치 하러 갈 때 가져가려고. 아. 여기 안에 이렇게 가루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치약에 묻혀서 하면 좋대요. 네, 오늘은 이렇게 저의 집콕 일상을 여러분께 보여드렸는데요. 아, 집에만 있으려니까 참 힘든 게 여러 가지인 것 같아요. 친구들도 만나고 싶고, 뭐 놀러도 가고 싶고, 참. 코로나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좀 있으면 이제 그 태풍도 또 하나 더 온다고 해요. 여러분 집에서 꼭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